산행에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 곧바로 찾은 곳은 바로 회 전문점. 역시 실컷 봤으니까 이제 마무리는 또 맛있는 음식으로 채워야죠. 여기 진짜 유명한 소문난 맛집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왔는데요. 일단 들어가서 보시죠. 이곳에서 특별한 메뉴를 먹어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삼겹살 나왔습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해 먹어야 돼요? 네, 이거 회는요, 그 된장 양념에다가 찍어 드시고요. 그 이게 내장은 기름장에 찍어 드시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네, 여기 이제 부위가, 요거는 검은 거는 간이고요. 예. 여기 이제 연골 하얀 거는, 요거 감싸고 있는 이제 뼈고. 연골뼈? 예. 요거는 내장, 요거는 이제 부레거든요. 철갑상어에는 단백질이랑 필수아미노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원기회복에 좋은 음식입니다. 아, 그럼 저같이 지금 산행 갔다 온 사람들한테 딱이네요. 네네. 아, 이 상어 한 접을 들어서 자 된장에 가볍게 찍은 다음에 진짜 상어를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상어가 다른 생선이랑 다른 게 딱 한 가지 느껴진 것 같아요, 지금. 얘가 활동량이 많아서 그런가 엄청 이게 쫀득쫀득한 게 식감이 진짜 살아있네요. 입안에서 지금 상어가 헤엄치는 것 같은데 역시 상어스럽네요. 정호 씨의 입맛을 홀딱 사로잡은 철갑 상어회. 이 다양하게 생긴 이제 내장들이 각기 다른 그 식감으로 막 서로 이제 막 자기가 맛있다고 막 싸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 이제 상어 한 마리 지금 다 먹었는데 벌써부터 좀 힘이 나가지고 산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피디님 한 번 더 가실까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음식 등장. 향이 진짜 아 쏘가리 매운탕이요. 지금 국에서 나오는 그 향이 벌써부터 이제 군침 돋게 하네요. 더덕이요? 이야 이 색깔이 너무 맛있겠는데요? 저도 모르게 지금 젓가락이 올라갔는데. 일단 매운탕을 먹기 전에 더덕구이를 먼저 먹은 다음에 입가심으로 매운탕을 먹겠습니다. 그 더덕구이와 마늘 특유의 그 향이 막 조화를 일으키면서 자 이렇게 맛있는 음식 옆에 절경이 바로 옆에 보이는데 이 금상첨화죠. 음식 옆에 절경, 매운탕 한 입, 경치 한 입, 기가 막힙니다. 푸짐한 상차림 앞에서 물 만난 정호 씨, 이제는 마음껏 즐기는군요. 든든한 음식으로 영양 보충까지. 온종일 쌓인 피로도 눈 녹듯 사라집니다.